자, 오늘 책 제목은 김리리 작가님이 쓴 뻥이요 뻥. 출판사는 문학동네예요. 어제 풀었던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아래 네모에 알맞은 정답을 적으세요. 첫 번째 문제, 아기들을 세상에 건강하게 내보내시는 상상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삼신할머니요. 뭐라고?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 그치. 이건 어렵지 않았지. 두 번째는 말의 내용이나 말이 뜻하는 의미를 알아듣는 걸 뭐라 그럴까요? 이 말귀.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말? 귀. 말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지? 보통 좋은 뜻으로는 사실 안 쓰인다, 그치? 세 번째는 사실과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의미로 책에서 정겨운 의미로 나오는 말은 뭘까요? 찰떡? 참말. 찰떡이라고 썼어? 왜 찰떡이라고 썼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래. 아, 그 찰떡이라고 썼구나. 찰떡이라고 얘기가 책에서 나오긴 했어? 응. 그건 잘 기억이 안 나? 아니, 나왔던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는 뭐라고 썼어? 참말. 참말. 정답은 참말이야. 근데 찰떡도 의미가 있다, 그치? 두 번째, 삼신할머니가 순덕이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세상에 내보낸 동물은 뭘까요? 쥐. 쥐, 생쥐, 그치? 생쥐가 무슨 일을 했어? 순덕이를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좀 한번 얘기해볼까? 뻥튀기 할아버지로 등급한 쥐가 뻥튀기 기계의 큰 소리로 순덕이의 귓구멍을 뚫어주었어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들어볼까? 뻥튀기 기계로 뻥 소리를 내어서 귀를 뚫어주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잘 됐어? 네, 하지만 근데 너무 많이 뚫렸어요. 너무 많이 뚫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너무 귀가 잘 뚫린 나머지 말귀가 너무 튀어서 동물의 소리까지 알아듣게 되었어요. 아, 그랬구나. 4번 문제인데, 순덕이 말귀가 트이면서 동물마다 사연이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알고 있는 동물들의 사연들, 제대로 알게 된 동물들이 뭐뭐가 있을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 책에서 나온 것만이라도? 개, 개구리, 토끼 등. 아, 그래? 그러면 처음에 개부터 얘기해보자. 개는 무슨 내용이야? 개는 고양이랑 앙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앙숙은 아니고 아주 친한 사이인데 김 할머니가 앙숙인 줄 알고 계속 물을 부어가지고 나는 하지만 고양이랑 친하다 하는 말. 아, 그렇구나. 사실은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 구슬 가지고 간 이야기지, 그치? 서로 욕심부리다가 빠뜨려가지고 사실은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나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개하고 고양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애완동물이긴 하다, 그치?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뭐가 있었지? 두 번째는 개구리가 있었어요.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는 무슨 이야기야? 청개구리는 삼신할머니가 청개구리가 순덕이처럼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귀를 한쪽만 뚫어줬어요. 한쪽만 더 잘 들리게. 청개구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한쪽 귀만 그렇게 발달을 하고 내리게 하다 보니까 한쪽만 생각하게 되어서 청개구리가 말 그대로 반대로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나온 동물이 하나, 얘가 누가 있었지? 토끼. 토끼는 어땠어? 토끼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가 늦잠을 자면서 있다가 거북이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갔는데 토끼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토끼야 거북이가 너무 무시를 받으니까 눈이니까 작전을 짠 거예요. 아, 사실 배려해 주려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자면서 일부러 돌에서 낮잠 자는 척을 하고 거북이가 지나가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잤던 거지. 아, 그랬구나. 다 사연이 있었던 건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토끼는 게으른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거북이는 지금까지도 토끼를 존경하고 있어. 맞아. 이제 다섯 번째 문제인데, 그렇게 생쥐의 아이디어로 동물 소리까지 듣게 된 순덕이, 뭐 제대로 잘 된 거, 아주 잘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귀가 트이게 되었지, 그치? 그래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한 가지씩만 얘기해볼까? 좋은 점은 뭐가 좋은 점이야? 잘 알아들어서 별명이 원래는 멍텅구리 순덕이 그랬는데 별명이 이제 똑똑한 뭐 순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해? 혹시 다른 의견 있어? 사람들의 말
악기를 잘 알아듣게 되어서 전보다 더 학교에서 성실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치. 그럼 만약에 안 좋은 점은 어떤 건지 먼저 얘기해볼까? 안 좋은 점은 너무 말귀가 트인 나머지 동물들의 소리까지 듣게 되어서 솔직히 사람들이 자신은 동물의 소리를 듣을 수 있다 하면은 안 믿어주기 때문에 많이 속상했던 점이었어요. 아, 그래. 혹시 더 다른 의견이나 보탤 거 있을까? 네. 그래가지고 춘덕이가 너무 동물의 사용까지 알게 되니까 그건 뻥인 줄 알고 거짓말쟁이라고 다시 별명이. 아, 그렇지. 요즘 말로 TMI라고 그러지, 그렇지? 너무 많은 건데 사실 몰라도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여섯 번째 문제인데 이번에 동물, 그러니까 이번에 동물이 이제 생쥐라는 건 다 알지, 그치? 말귀가 너무 트여서 힘들어하는 순덕이를 위해 다시 어떤 아이디어를 냈나요? 먼저 얘기해볼까요? 순미에게 병을 내는 호박엿을 먹게 해가지고 네. 아프게 해서 아프게 해서? 아, 이거 싹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왜 아프게 했을까, 근데? 그치? 굳이 순미를 아프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순덕이가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놀림을 받잖아. 그것도 문제잖아. 그러니까 작전이 순덕이 순미에게 병나는 엿을 먹이고 순덕이로 하여금 순덕이고 순덕이가 선생님 불쌍해서 옛 이야기를 그 거기 순덕이 반쪽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거기에 옛날에를 붙여가지고 옛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인기가 많아지. 아, 그랬구나. 왜냐하면 순미가 아파서 다른 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언니로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이게 실제로 이야기라고 그러면은 오해받고 또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엄마랑 약속한 게 있었잖아. 그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엄마랑 약속도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라고 순미한테 해주니 순미가 재밌는 이야기 듣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병도 금방 나을 수 있었던 거지, 그치? 자, 일곱 번째 문제. 행쥐가 순덕이를 위해 동생 순미에게 전해준 것은? 1번 돈가스, 2번 꿀단지, 3번 뻥튀기, 4번 라면. 먹고 싶어? 5번 호박엿. 정답은? 호박엿이었지. 근데 왜 다 맛있는 것만 나와요? 그래야 이제 관심 갖고 문제를 풀지 않겠어? 군침 나오네요. 자, 여덟 번째 문제. 동물 소리를 듣게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순덕이가 엄마와 어떤 약속을 했나요? 얘기해볼까요?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말고 평범하게 지내라. 평범하게 지내라? 아, 그것도 맞아요.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보탤 거 있나요? 동물의 이야기를 이제는 들은 이야기를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고. 아, 하지 않겠다고? 맞아. 왜냐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곤소곤 수덕수덕 되는 게 좀 싫을 수도 있잖아. 그치? 설령 그 얘기가 틀린 사연은 아니지만, 그치? 아홉 번째 문제. 순덕이가 동생 순미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번개불처럼 번쩍! 하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이건 아까 우리 얘기했었지, 그치? 네. 앞에 옛날에라는 걸 붙여 동물 이야기를 말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다른 얘기 할 거 있어요? 아니요. 앞에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네. 옛날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삼신할머니 아이디어도 아니고 생쥐 아이디어도 아니고 순덕이가 아니에요. 결국은 순덕이가 스스로 해결한 것도 분명히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생쥐 아이디어기도 하지. 그걸 호박엿을 먹인 다음에 그걸 순덕이가 그렇게 할 줄 알고 호박엿을 병나는 호박엿을 먹은 게 아닐까. 근데 그럼 여기서 순미는 그냥 희생 한 번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순덕이가 말귀가 트이기 위해서. 사실 순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진 않지, 그치? 맞아. 열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자. 책에 등장하는 순덕이네 식구는 모두 몇 명일까요? 사실은 진짜 식구가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지. 이야기가 안 나왔을 뿐이니까. 그래서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섯 명. 아, 이제 물론 이제 얘기했었지. 할머니는 나오지, 그치? 처음에 꿀단지 얘기도 나오면서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엄마 아빠랑 약속도 하고 그랬으니까 막 무당을 부른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동생인 순미, 주인공인 순덕 이렇게 다섯 명 정도가 되겠지? 물론 다른 식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오늘 문제를 잘 풀어봤어요. 자, 박수! 미라클 북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